여기에 또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 당을 상징하는 로고. 이렇게 기장된 동그란 걸 만들었어요. 원래 파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파란색은 어느 나라든지 보수 세력, 애국 세력을 상징을 하죠. 그것을 빨간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빨간색. 뭐 색깔 가지고 너무 가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조금 다른 나라죠. 빨갱이하고 빨간 깃발하고 이 붉은 집단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빨간색을 기피하는 게 보수 세력의 정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로고까지 빨갛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새누리당은 로고까지 합치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빨간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붉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당. 실제로 하는 행동이, 한나라당, 박근혜 씨, 이명박, 이 세 집단의 입에서 한 번도 종북 척결해야 된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종북세력입니다. 종북 집단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는 인류국가로 갈 수도 없고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자유통일로 가야 되는데 이 장애물이 종북세력이니까 이 종북세력 척결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우리 봉태웅 씨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우리 법철 스님 같은 분을 멀리 해야 될 수가. 그 사람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 때문에 집권당이 되었다는 이 은혜는 다 까먹고 멀리 희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면서 과잇들한테 맞춰주는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종북 세력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북 세력과 싸웠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생각을 우리가 달리 해봐야 됩니다.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자신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이런 엉뚱한 진단을 한 다음에 엉뚱한 당면 개명을 하고 엉뚱한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정책의 결과는 뭐냐? 한국 사회에서 종북과 싸우지 않겠다. 부패와 싸우지 않겠다. 예산을 아끼는 즉 낭비적 복지를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좌파화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종북 세상이 될 가능성입니다. 두 차례 선거를 통해서 한국에 종북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북이라고 하면은 이런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한미 FTA 폐기,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무상의료, 무상복지. 이렇게 하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세상? 첫째, 국가보안법 폐지. 여기 혹시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생활에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생활에 불편한 사람. 생활에 불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생활에 불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간첩 공작원이죠. 간첩 공작원밖에 없습니다. 왜 국민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겠느냐,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북한의 대남 공작을 도와주겠다 하는 뜻이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한미동맹 해체는 거의 그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을 도로 가져온다는 명분하에 한미연합사 해체는 2015년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을 중단시키지 못한 것도 앞으로 큰 실수예요. 2015년에 가면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미동맹의 일각이 무너집니다. 또 저 정권이 들어서서 종북 정권이 들어선다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국가 간의 약속을 정권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폐기하면은 어느 나라가 그 나라를 믿겠습니까? 우리는 혈맹이라고 합니다. 한미동맹을 흔히 혈맹이라고 해요. 같이 피를 흘렸다. 그러나 이 혈맹에도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더구나 한미 FTA는 노무현 정권이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이명박 정부 때 마무리했는데 그 노무현 세력이 집권하더니 자기들이 만들어낸 한미 FTA를 자기들 손으로 폐기하겠다. 이런 정부하고 누가 상대를 합니까? 이런 정부하고 누가 상대를 합니까? 남침을 당했을 때 이런 정부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습니까? 한미동맹의 가장 기초인 신뢰관계가 무너질 것입니다.